현역 시절 최고의 센터로 명성을 날린 이종경 해설위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들어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고 나면 30초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위원님은 해설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죠? 현역 시절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30초 동안의 작전 타임이니까 빨리 지나가죠. 보통 이제 우리 때는 감독이 선수가 작전 타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작전 타임을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이제 지시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작전 지시를 하는 것이고 요즘은 조금 다른 의미로도 작전 타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의미요? 앞서가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상대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작전도 있고 또 상대가 너무 잘하고 있을 때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끊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세밀하게 작전을 지시해주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작전을 끊는 그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작전 타임에서 감독이 좀 호통을 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집중이 안 되는 날도 있고 또 경기가 집중이 되는 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호통을 치면서 선수들의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남자부가 이렇다면 여자부 이종철 해설위원 현역 감독 시절에 타임아웃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아직도 제 귓가에 선하거든요. 30초간에 선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타임아웃을 부르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메모리를 좀 해놓거든요. 예. 해놓으면서 그 짧은 시간대에 선수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보일 것이라고 확신을 좀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전달을 하지만은 감독의 또 성향이 있잖아요. 때로는 조금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부드럽게 갈 수도 있고 예. 또 호통을 좀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원님들 최근 남녀부 경기에서 팬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타임아웃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연습 프리 해놓고 갔다가 쐈다 수신 갔다 수신은 연습 프리 해놓고 뭘 또 가서 또 가야 그냥 놓고 있어 근데 하나 좀 뒤로 이렇게 뺏으면 누구 뭐 누가 뭐 잡아먹어? 이 새끼야? 네 수지가 볼을 때릴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웃지 말고 결정을 내줘야 된다니까 아, 안 할 거야 똑바로 센터들? 니들 마음대로 할래? 작전대로 좀 해! 뭐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은 아니 그만 생각 제가 지금 우리가 주장인 가서 얘기하면 그걸 수긍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냉철하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타임아웃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들이 종종 타임아웃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태웅 감독의 무언의 타임아웃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래 본 적이 덜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무언의 작전 타임이 또 통할 때도 있거든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연습 때도 그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때 그렇게 한두 번씩 하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경 위원께서는 지난주 토요일 장충 경기를 해설하셨잖아요. OK금융그룹과 우리카드 9연승을 막아냈던 이 매치업이었는데 두 사령탑의 경기 집중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날 경기에서 사실 3대 2로 OK 금융그룹이 승리를 했잖아요. 예. 작전 타임 때 감독들이 다 뭐 좀 그 심판한테 항의도 좀 많이 했고 어필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독이 조금 목소리가 높게 올라가는 이유는 감독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선수가 못 따라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석진웅 감독이 그날 경기에서 굉장히 센터진한테 많은 어필을 했잖아요. 목소리도 많이 올라갔는데 8점 전까지는 속공에 대해서 상대가 속공을 많이 하니까 속공을 좀 많이 견제를 하고 예. 8점 이후에는 속공보다는 다음 거 맨투맨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선수들이 못 따라주니까 좀 많이 화를 낸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여자부에서는 경기도 경기지만 IBK 기업은행의 타임아웃을 기다리는 팬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종철 해설위원은 여자팀의 감독으로서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김호철 감독의 타임아웃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김호철 감독이 이제 여자팀 처음 하기 때문에 남자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답답하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예. 뭐 그렇지만은 그 부분도 김우철 감독의 나름대로의 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감독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팀의 감독들이 강하게 선수들을 몰아붙이는 모습도 있지만 당근을 줄 때는 또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너무 떼면 안 돼. 내림이 좋아. 그렇게 올라가면서 자신 있게 때려. 괜찮아. 다만 2단 떨어진 거는 길게 때리라고. 아니 위원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하면 고일임 선수 처음으로 칭찬해줬다는 이야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대요. 역정만 내신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저렇게 한 적 많아요. 많고 선수들한테 부드럽게 한 적도 많은데 네. 팬분들께서 꼭 그 강한 것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정철 해설위원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의 한마디가 선수단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선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는데요. 30초의 마법, 타임아웃에 펼쳐질 감독들의 지략 대결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